네, 아까 일단 게임을 하실 때 제가 봤는데 득점을 제일 많이 하셨던 게 보니까 서비스는 그 커트를 제가 백으로 줬을 때 돌아서 드라이브를 거는 거를 하셨는데 처음에 저한테 공이 잘 들어왔을 때는 서비스를 넣고 제가 커트를 주면 박자가 잡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점점 이제 카운트가 비슷해지거나 이제 아마추어 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비스 넣으면 백쪽으로 길게 주는 확률이 거의 70% 80%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카운터가 비슷해지거나 이제 급하게 득점을 하시려고 했을 때 공을 다리랑 몸이랑 팔이랑 다 잡아놓고 이렇게 써놓고 같이 걸어야 되는데 팔이랑 다리랑 따로 먼저 팔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팔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미스가 되게 범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제가 시험 보여드릴게요. 자, 서비스 넣고 왔을 때 이게 다 서비스 넣고 왔을 때 이게 방금 지금처럼 서비스 넣으면 한 70% 백쪽으로 경기를 할 때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서비스를 넣고 여기 지키고 딱 다리랑 팔이랑 상체랑 다 같이 중심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조금 카운터가 비슷해지거나 득점을 하려고 했을 경우는 서비스 넣고 공이 왔는데 이렇게 그냥 치시다가 많이 미스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궁금한 게 왜 잡을 때 이렇게 일자로 테이블하고 나란히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좀 앞을 보고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커트 공은 서비스 놓고 커트 공은 살짝 이런 식으로 일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고 잡아도 되고요. 이제 화볼로 왔을 때는 이제 옆으로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더 편하 걸 때 더 힘이 전달이 더 잘 될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한번 제가 어떤 커트를 제가 드릴게요. 백쪽에. 자. 그렇죠. 괜찮아요. 지금 됐다. 자, 다시. 그렇죠. 자. 지금 서비스 놓고 드라이브 거실 때 지금 자세나 되게 임팩트를 되게 좋으신데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힘이 하체에서 먼저 실어서 중심을 하체에서 들어가서 상체 중심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거시면 훨씬 더 안전하실 거예요. 네, 지금 서비스 꼭 몸이 섰다가 들어가시면 힘이 전달이 덜 되거든요. 근데 항상 커트볼이나 이렇게 화쪽이나 백쪽이나 미들에서 다 거실 때는 서비스 놓고 중심을 하체에서 먼저 잡고 상체를 숙인다는 마음으로 여기서 앞으로 넘어진다는 마음으로 걸어야지 좀 더 힘 전달이 더 잘. 그럼 이게 커트볼인데 올라가야 되지? 네네네, 그쵸. 네네, 몸은 항상 탁구는 항상 몸을 이렇게 뒤로 치면 안 돼. 항상 앞으로 중심이 앞으로 넘어진다는 느낌으로 많이 치셔야지 훨씬 힘 전달이 안전해요, 공이. 네, 자, 서비스 놓고 다 하체 먼저 잡고, 그쵸. 일단 첫 번째는 오른쪽 하체 먼저 잡고, 그럼 상체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자, 그쵸. 근데 이제 아까 뭐 중요할 때 이제 점점 카운터가 비슷해지거나 득점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런 동작이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범실이 많이 나셨는데 이걸 되게 주의를 많이 하시면 득점도 많이 나오고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공을 강하게 찔 때 저희가 보통 70% 오니까 서브를 넣고 그걸 약간 돌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미리 돌았으면 또 안 돼요. 그럼 어느 타이밍에 보고 공을 딱 그렇죠. 서비스를 넣고 상대가 라켓에 맞았을 때 예측은 하지만 제가 서비스를 넣었을 때 미리 돌아서 있으면 보이잖아요, 제 몸이. 그리고 중심도 안 맞는데 서비스를 넣고 상대가 라켓에 맞았을 때 그때 돌았습니다. 네, 제가 서비스를 넣었을 때 상대가 라켓에 맞을 때 그쵸. 그러니까 딱 쳤을 때 돌면 돼요. 상대의 라켓에 맞았을 때 그래야 상대가 리시브를 상대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맞았을 때 돌아야 타이밍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빨리 미리 돈다 싶으면 박자가 안 맞죠. 상대가 또 화쪽으로 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서 항상 저는 이제 경기를 할 때 서비스를 넣고 상대의 공이 딱 맞았을 때 했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첫 번째 오른쪽 다리를 처음에 중심을 주고 상체가 앞으로 숙여서 넘어진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잡는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딱 했을 때 저희가 기본 스탠스는 어쨌든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딱 맞는 순간에 한 발만 오른발로 딱 한 번에 뛰어가지고 둘 이렇게 네, 그쵸. 네네네.
커트 공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세게는 안 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써버놓고 한 발짝 반 발짝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 더 궁금한 게 제가 백드라이브를 많이 하고 백하니까 네네. 요즘에 쉐이크 분들이 많잖아요. 랠리가 되게 좋으신데 네. 백을 랠리 하나가 돌아서서 째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좀 팁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연결되다가 네, 했을 때 백핸드로 이렇게 탁탁탁 걸다가 네. 돌아서 해야 되는데 공이 밀리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도 마찬가지고 아마추어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하셨을 때 백핸드 하시다가 돌아 쓰실 때 저도 마찬가지 시합 때 돌았을 때 보고 돌면 늦어요. 제가 근데 이제 상대가 제가 공격을 백드라이브 하고 상대가 라켓 맞는 순간 제가 돌아서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이거 돌 때 이런 식으로 제가 딱 쳤을 때 상대가 라켓에 맞으면 제가 돌아야겠다 싶으면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돌면 늦어가지고 네네. 그 상대가 라켓에 맞으면 그때 이제 제가 판단을 하실 때 돌아서야겠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는 게 제일. 그 각을 보고 일로 오겠구나. 네, 그쵸. 하면 그때 이것도 한 발짝 돌을 대신에. 네네, 그쵸. 일자가 아니라. 네. 네네네, 그쵸. 근데 쇼트공은 좀 더 크게 돌으셔도 돼요. 커트공은 붙어서 돌잖아요. 네. 커트공은 세게 안 나오잖아요, 공이. 네. 근데 쇼트공은 상대가 쇼트를 칠 수도 있고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을 커트볼은 반 발짝이면 쇼트공은 한 발짝 정도. 그러면 폭을 두고. 여기서 대부분 백할 때도 대부분 똑같이 커트볼 칠 때는 반발짝 정도 다리가 여기서 반발짝 정도에서 치는 거고 쇼트공 쳤을 때 한 발짝 정도 물러나서 여기서 한 발짝 정도 물러나서 백하다가 돌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다가 네. 커트볼을 하다가 그냥 앞으로 짚어서 들어가고 네, 그렇죠. 커트볼을 하다가 좀 이렇게 그렇죠. 이제 롱볼 치실 때 붙어서 치시면 심전자 안 되잖아요. 네. 롱볼 치실 때 한 발짝 이 정도 여기서 다리 한 발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좀 되게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붙어서 지금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한 발짝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네. 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이제 롱볼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브나 백드라이브 걸 때 임팩트를 하실 때 항상 중심을 숙이고 힘 전달을 이렇게 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오른발에서 왼발로 네, 그렇죠. 포핸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하고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한 번 더. 그렇죠. 자, 상체를 거기서 오른 다리 힘을 좀 더 주고 상체를 좀 더 숙인다고 눌러 주신다는 느낌으로. 괜찮아. 좀 급하다, 좀 급하다. 확실히 하고 제 라켓에 맞았을 때. 그렇죠. 미리 돌아도 박자가 안 맞아요. 네. 제 공 라켓에 도실 때 버시고 그렇죠. 이게 찬스 볼을 줬을 때는 왼발을 굴리면서 주시는 거고 다음 볼을 이제 찬스 볼이 왔을 때 했을 때 찬스 볼이 왔을 때는 왼발에 들어가는 거고 찬스 볼이 안 났을 때 여기서 중심 이동만 주시면 돼요. 놓고 라켓 맞는 거고 네. 자, 서비스 놓고 상대 마켓 맞는 거 보고 다리 감사합니다.